네, 새해 첫 우리 국민의힘 여성 의원 그 성명서가 이 시대와 그이 시대의 여성들에게 아픔을 주는 성명서여서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여성계 데모를 자처하던 남인순 의원의 추잡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이 제기된 지 6일이 지난 어제 남인순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차하다는 표현이 아까울 만큼의 추잡한 말장난과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간 여성을 팔아 부와 명예를 누려온 남인순 의원에게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기대했던 것이 같은 여성으로서 부끄럽기만 할 뿐입니다. 남인순 의원이 걱정했던 것은 성추행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습니다. 여성계의 데모를 자처하던 남 의원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편에 서서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임순영 젠더특보와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나는 죄가 없다는 변명뿐입니다. 남인순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범한 권력형 성범죄의 공범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여성 의원 일동은 남인순 의원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피해자 앞에 석고 대죄하기를 촉구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온 윤미향 의원이나 여성을 팔아온 남인순 의원이나 그나물의 그밥입니다.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더 이상 남인순, 윤미향 의원을 감추고 덮어줄 생각만 하지 말고 공당으로서 책임 있고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주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6일 국민의힘 여성의원 일동.